고민 상담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라고 해가지고 고민 상담하는 거잖아요. 댓글에 만약에 이 고민 상담자에 대한 욕을 한다, 그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용기 낸 자이기 때문에 절대 욕하면 안 돼요. 다들 응원해주세요. 욕을 하는 당신이 더 잘못된 사람이야. 절대 악플 달지 말고 좋은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민입니다. 제가 고민 상담을 따로 좀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메일로 굉장히 고민 상담이 많이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나 고민이라는 거는 진짜 작은 것도 고민이 될 수 있고 정말 큰 것도 고민이 될 수 있고, 아, 내가 그게 고민이랬는데 뭘 자꾸 딴 사람들을 맨날 이러잖아. 야, 그건 고민도 아니야. 내가 너 같은 고민하고 살면 난 춤추고 살겠다. 이런 소리 하잖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제가 전부 다 읽었어요. 전부 다 읽고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다 했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고민을 보내긴 하는데 이거 혹시 유튜브로 나가나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뭐 따로 만나가지고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아 좀 생각을 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하는 거니까, 유튜브에 나가면 좀 꺼려진다 라는 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가 조금 뭐하고, 모든 분들을 제가 다 고민 상담을 못 해드리는 거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전화통화로 상담이 가능하신 분 찾아서 하는 거라서 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민 상담을 해드릴 분은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거짓말을 조금 많이 해서 거짓말에 내가 좀 중독이 된 것 같다 라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를 제가 좀 더 알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전화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장동민입니다. 네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성함은 좀 나가면 좀 그렇죠? 네, 저 아무래도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가명을 제가 지어드려야 되는데, 구라야라고 할게요, 구라야. 네, 알겠습니다. 이 상담 내용이 거짓말을 네.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구라씨 상담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어떤 모드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연예인 장동민이 그 네. 고민 상담을 해주는 모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한 20년 알고 지낸 동네 형이에요. 그냥 동민 형. 동민 형이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고민 상담 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형으로 할게요. 아, 형으로? 그래, 이 새끼야. 어? 그래, 오랜만이다 이 새끼야. 그동안 너 회사 다닌다고 이 새끼야. 연락도 안 하고. 그래, 구라야. 네. 뭐가 제일 고민이야? 얘기해봐.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뭐 이득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명, 두 명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이게 생기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야, 그러면은 너는 네.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거짓말 안 하고 살면은 좀 속이 편하겠다 싶긴 한데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거짓말의 종류가 네. 보통 그냥 뭐 형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통 어떤 종류냐? 뭐 옛날에 뭐 싸움 얘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옛날에 친구가 어디 파병 갔다 왔으면 뭐 군대 얘기 하다 보면은 나는 어디 레바논 파병을 갔다 왔느니 그런 얘기도 하고 알고 지내던 동생이 사귀던 여자애가 있어요. 지금 TV는 안 나오는데 연예인이야? 네, 그래서 또 이제 페이스북으로
저도 같이 친구가 돼 있어서 뭐 옛날에 얘랑 사귀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거짓말도 하고 또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짓말들. 감기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너도 이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형 나 이렇게 뭐 거짓말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할 정도면은 그냥 감기 같은 거야. 아픈 거야. 그거를 너도 거기서 감기 맨날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이거 그만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병원 가서 주사도 한번 맞아야 되고 약도 먹고 이래야지 감기가 낫는 거잖아. 그것처럼 한번 따끔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 형이 생각했을 때?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 직원들을 한번 이렇게 네가 자리를 만들어. 오늘 내가 뭐 로또에 100만 원짜리 당첨돼가지고 한번 쏠게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굴하지. 쏠게 해가지고 뭐 호프집이나 고깃집이나 뭐 이런 데서 먹어. 먹으면서 네가 그동안 구라쳤던 거 있지. 네가 마음에 계속 가시로 갖고 있었던 거.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그날 네가 쏘는 날이니까 네가 주인공이잖아. 네가 파병 갔던 얘기도 하고 연예인이랑 사귀었던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너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재밌게 듣겠지. 네가 쏘는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고백을 하는 거야. 사실 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동안 내가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내가 고백을 하고 싶다. 용기가 좀 필요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들을 거 아니야. 사실 난 이 회사에 와서 되게 열심히 일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라는 걸 하게 됐다. 난 사실 어디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언제 제대를 했다. 그냥 나는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군생활도 했고 여자 연예인을 사귀어본 적도 없다. 근데 내가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 와 그 친구가 대단해 보였고 이래서 내가 한 것냥 얘기를 했다. 근데 난 사실 이게 너무 마음의 짐이었고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누구도 저 개새끼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어?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너의 진짜 군생활 얘기도 해주고 네가 진짜 만났던 여자 얘기들을 하잖아? 네. 그럼 그걸 더 관심 있게 들을 거야.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여자가 있어요. 뭐 같은 직장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여자한테도 좀 관심을 받고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비슷한 거짓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결국에는 거짓말은 계속 또 거짓말을 해야 그치, 그치. 잘 안 되잖아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지금 사귀니? 아니요, 사귀지는 않고 그냥 그러면 연락하고 보는 정도?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해. 직원들한테 한 것처럼. 그러잖아? 구라야. 네. 형이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나 그 네가 좋아하고 있는 여자나 너의 가족들이나 네가 파병 갔다 오고 네가 뭐 연예인이랑 사귀어보고 뭐해보고 이런 걸로 너를 좋아하고 너랑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면은 더 돈독해질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네. 더 안 좋은 상황이 네가 생각한 대로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네가 극복해 나가야 돼. 근데 형 생각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은 없어. 매일 네가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는 게 더 안 좋은 상황을 연속해서 가는 거야. 여기에서 끝맺음을 짓는 게 끝맺음을 짓는 게 정말 네가 앞으로 마음에 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용기 낼 수 있겠니? 그래, 그럼 형이 그 회식 자리에 가줄게.
그렇게 회식도 쏜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로또 맞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라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한 거다. 오늘 내가 만든 자리인간 살게요. 해. 네. 그런 다음에 사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20년은 아니지만 20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지낸 형이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혼도 내고 조언을 해줘서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해. 응? 근데 그게 누구냐? 개그맨 장동민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구라친다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또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는데 그게 진실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진짜요? 어. 다만 네가 이 약속해야 돼. 형이 도착하기 전에 진실을 다 고백해야 돼. 네. 자신 있니? 나 오늘 형님 이러이런 날 내가 이렇게 다 고백하려고요. 그러면은 회식이 몇 시부터 하니까 뭐 한 9시 정도면 제가 그 다 고백했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갈게.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새끼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힘들 거니까 어? 내가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할게. 이거는 어? 네. 뭐냐면 예방주사 같은 거거든. 너 초등학교 때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거 학교에서 맞아봤지? 먼저 맞은 새끼들은 아우 뭐 이거 뭐 알코올 솜으로 문대기면서 아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거 기다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계속 내 차례 세 번째로 다가오면은 더 뒤로 가가지고 야 먼저 맞아 이런 거 하잖아. 네. 어차피 맞아야 돼. 어차피 내가 겪어야 돼. 네가 만약에 평생을 이렇게 구라로 살 거면은 그냥 상관없어. 근데 너도 고민이 되니까 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은 형이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어? 네. 형이 도와줄게. 형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 네 진짜 군생활 어땠는지, 네가 사귀었던 여자들은 진짜 어떤 여자였었는지. 그날은 구라로 와 얘기하지 말고 너의 잃어버렸던 추억,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어. 할 수 있겠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게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 네. 회식 날짜를 형이랑 스케줄을 맞춰서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맞추자. 형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 메일 쓸 때 용기를 내서 썼잖아. 네가 무슨 뭐 아 나 연예인한테 한번 편지 써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네. 응? 그렇게 용기 낸 것처럼 네 주변인들한테도 용기를 내야 돼. 형한테만 용기 내지 말고 진정한 용기를 네 주변인들한테 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우리 그러면은 구라가 아니라 진실아. 진실아로 어? 그 볼 수 있고 형 유튜브에도 진실이가 이제 진실이가 됐어요, 구라가 진실이가 됐어요 라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너처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야.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졌는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도 네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해보자, 구라야. 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마음에 준비되면 연락해, 형한테. 아,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일찍 자고 내일도 회사 가고. 네. 그래, 마음에 준비 잘해봐.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 자, 여러분. 아, 오늘 이렇게 뭐 우리 구라랑 고민상담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경험들 살면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저 역시도 있겠죠.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고, 그게 무슨 내가 쟤한테 무슨 속여가지고 무슨 뭐 수억을 뜯어먹으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 친구한테 알려준 것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구라에서 진실이가 돼보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고민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매일 이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이 친구처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고민 남겨주십시오. 진실이가 될 수 있게 우리 구라를 응원해주세요.